이어서 이번에는 아저씨 논란인데요. 울산지검에서 변사체가 아니라 변산체로 발견된 검찰 아저씨들 이야기를 아니, 가져왔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길래? 예, 현 민주당 의원이자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이 일부 검사들의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주시죠.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군내 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있다고 하는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 왜 사람들 왜안 웃는 거야? 저 국회에서 너무 웃기네.